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모션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투유 제품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투유의 새로운 제품군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투유는 이렇게 액추에이터 형태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시뮬레이터인데 엄청납니다. 네. 투유의 역사. 모션 하우스의 투유 제품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2DOF 모션 시뮬레이터입니다. 내부 기어박스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작동 소음이 큰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다음 출시된 투유 N도 기어박스를 이용하지만은 서버 모터를 채용함으로써 소음을 없앴고 움직임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다만 컨트롤박스가 외부로 빠져나온 것은 기존 제품 대비 단점이었죠. 프로 제품도 컨트롤박스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본체는 이전과 다르게 액추에이터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투유 N보다 더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다가 버트킥과 같은 햅틱 기능, 즉 진동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사축 햅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UN 프로와 마찬가지로 진동 기능이 있는 3DOF 사축 제품으로 아래 위로 움직이며 기울기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울어지는 것에 비해 서지, 즉 브레이크 느낌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 아쉬운 점이었죠. 속도감을 느낄 수 없는 심레이싱에서 브레이크 느낌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이 브레이크 느낌을 위해 움직임을 크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항상 궁금해했던 것이 직관적 브레이크 느낌을 가지고 있는 투유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어떨까? 였습니다. 여러분 장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평상시 사용하는 설정에서 최대 브레이크를 밟은 영상입니다. 사축과 투유엔 프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영상은 투유를 사용하지 않고 사축의 서지 효과만 2배 이상 높인 것입니다. 오른쪽이 거치대 자체는 더 많이 기울어지지만 수치가 절반도 되지 않는 왼쪽의 느낌이 훨씬 뚜렷합니다. 이렇게 두 기계 동작을 적당히 배분하면 충분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동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발력도 줄어듭니다. 이 말인즉슨 모션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미이죠. 이것도 이 두 기기를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좀 뽕이 차는데요, 확실히. 이게 우웅대니까 이게 좀... 진동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RPM 진동이 버터킥과랑 많이 다르네. 투유엔 프로의 장점! 두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투유엔 프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몰입감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모션 장비들을 사용하면서도 버트키커를 절대 놓지 않았던 이유도 그것이 주는 몰입감이 비교불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투유엔 프로는 단순 엔진 효과뿐 아니라 다양한 진동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진동만으로도 큰 몰입감을 주는데요. 이 제품의 가장 진짜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연속 기능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파 프랑코샹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럼블 스트립은 없습니다. 요철이 없죠. 그냥 평평한 연속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연속들은 럼블 스트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톨두툴하게 이렇게 요철들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연속들을 지날 때 진동으로 엉덩이를 때려줍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좌우도 구분돼서 연석을 왼쪽 바퀴가 닿느냐 오른쪽 바퀴가 닿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줍니다. 사축 제품은 노면의 디테일한 텍스처 표현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트무버형 제품들에서는 이런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연석 기능은 히브가 없다는 단점을 상쇄시켜줄 정도로 환상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뿐만 아니라 진동으로 기어 변속, 동방향 휠 슬립, 코너링 시 횡방향 슬립,
ABS 진동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효과들을 전부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동 효과들이 너무 섞여버려서 혼란스럽기만 하거든요. 필요한 효과들만 적당히 두어 가지 섞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 고려하셔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2UN Pro의 단점! 자, 보시면요. 어쨌든 간에 이 뒤쪽에 액추에이터가 있기 때문에 뒤에 뭔가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페달부터 운전대까지 더 앞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페달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프로파일을 하나 더 덧대서 뒤쪽으로 조금 밀어놨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 등받이 조절 시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등받이 조절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미 뒤에 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등받이를 더 뒤로 넘길 수가 없어요. 이 등받이를 넘기려면은 시트 슬라이더를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 등받이를 눕혀야 됩니다. 또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와 소프트웨어 구동 시 기본 위치와의 차이가 큽니다. 즉 여러분이 모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게임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시트 슬라이더는 필수입니다. 제 PNS 버킷 시트 같은 경우는 뒤로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시트 슬라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더에 구멍을 내서 최대한 앞쪽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시트 포지션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몇몇 부분들을 제외하면 성능적인 측면에선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특히나 4축 햅틱 제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모션과 진동 모두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품을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무척 고가의 제품들이고 또 이 고가의 제품들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인 체감장치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진동입니다. 버트키커나 진동 스피커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후 모션을 추가하시고 싶다면 그렇다면 전 2UN Pro를 추천하겠습니다. 사축에 비해 저렴하고 좀 더 컴팩트하며 거기다가 몰입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동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